성인가요의 중심 더 베스트 지금은 북한물관 고울 영월에서 함께합니다. 남이의 꿈인지 생신 가위베스트 오늘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제나 활기 넘치는 강원도 영월에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조용구입니다. 심지 거둔 사람의 가수 정혜진입니다. 네 오늘 가위베스트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 봐도 정말 푸근한 고향의 어떤 향수와 인심이 넘쳐나는 곳 강원도 영월에서 오늘도 가요베스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영월은요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박물관들이 다양한 테마로 크고 작은 곳에 여러 가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 영월은요. 그래서 영월을 바로 네. 지붕 없는 박물관 고원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태구의 신비를 간직한 동강에서 래프팅하죠, 네. 트레킹하죠, 뗏목 축제하죠, 네. 그리고 복래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1위가 어디? 영월입니다. 영월 아닙니까? 영월. 네. 영월. 어디라고요? 영월이죠. 네. 뿐만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을 비롯해서요. 한반도 지형과 선돌 그리고 청령포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한 영월입니다. 네, 오늘 네. 가요베스트는 볼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네? 들을거리, 들을거리를 오늘 가요베스트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함께할 가수는 네. 저의 친형이에요. 친형. 오잉? 진짜요? 보세요. 조영구, 네? 조승구, 조승구, 조영구.
네, 일단은 조승구 씨가 진짜 조영구 씨 형인지는 무대 위에 모셔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승구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모습 같이 하세요. 한 모금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오늘 팔리다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어쩔 수 없어 여러분께 좋다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게 어쩔 수 없어네 꽃바람 여인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할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들고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가요베스트 이번 무대는 기적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순정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이내요. 사랑에 취하고 싶은 남자 김수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평양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마주선 평행선처럼 바라보다 그리움에 청춘이가요. 세월이 흘러가요. 까마득히 먼 하늘 끝에서 만나야 할 저지른 잘못인가요? 마주선 평행선처럼 잡힐 듯이 잡지 못해 청춘이가요. 세월이 흘러가요. 까마득히 끝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세월의 한 자락을 잘라버리고 당신 곁에 바로 가고파 사랑으로 평행선을 지우고 싶다. 생겨도 상관없어 부족한 건 채워줄게 나에게는 당신뿐이야 겉모습만 보려 했던 바보 같은 나의 마음을 똑바로 보게 해준 너 외로워 외로워 너무 외로워 외로워 너무 외로워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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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줘 믿어줘 나를 믿어줘 믿어줘 나를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
부족한 건 채워줄게. 나에게는 당신뿐이야. 겉모습만 보려 했던 바보 같은 나의 맘을 똑바로 보게 해준 너. 외로워 외로워 너무 외로워 외로워 너무 외로워 외로워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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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내게 돌아와 돌아와 내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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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내 말이 믿어줄 순 없는 거니 그대 없는 빈자리 너무 너무 외로워요 감사합니다. 성인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오늘 강원도 네. 영월에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혜진 씨, 네. 이 강원도 영월이 네. 과거에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이 북면에 있는 마찰이는요, 여러분 대한민국 1호 탄광이 있었던 곳으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6만여 명이 모여 살았을 정도로 부흥했다고 하네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때 네.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네. 영월의 개도. 네. 만 원짜리 지폐를 입에 물고 다닐 정도로 오. 그렇게 영화로웠던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강원도 영월이었대요. 오, 진짜 엄청났네요. 봐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폐광 이후로 약간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가 또 어디입니까? 영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화합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또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우, 네. 똑똑하네, 똑똑해. 자, 우리 영월은 박수 멋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월은 대한민국 제1의 바로 네. 박물관 도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네. 배경으로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아름다운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역사 문화 네. 천혜의 자연 자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바로 영월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영월에 또 우리 가수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봉사와 나눔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가수분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양용모 씨의 무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둘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서름 많구나 나그네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님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서름 많구나. 나그네 인생길에 당신만 있어준다면 아싸라 뭐 아싸라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게는 너뿐이 돌아 노래하는 MC 조영구 씨를 소개합니다. 무심한 달력. 시간아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세월아 넌 그냥 꼼짝 말아라. 앞만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자. 한평생 자식이의 부모님인데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부모님 위에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아. 언제나 청춘이라 한다. 시간아 나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달려든 오늘도 넘어간다. 세월아 나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무심한 달려는 오늘도 넘어간다. 무심한 달려가 더 이상 하지 마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였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한 사랑이라면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생생한 라이브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성인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네.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했는데 네. 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끝났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올 때 박수 쳐주시죠 가수분들 나오실 때 노래 따라 불러주시죠 이렇게 열정과 화합으로 함께해 주시니까 시간이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MBC 가요 베스트를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어주시고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요 베스트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많은 박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이 가요 베스트에 걸맞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최고의 네. 무대를 또 선보여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음에 목 상태가 좋은 상태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강원도 영월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가수 네.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수 네. 그분이 누구죠? 저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최진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떨어진 꽃잎 위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하필이면 이런 날길 떠난 사람 잊을 수 있거든 잊으라던 말 나 혼자 서글퍼서 잠 못 이룰 때
지워도 내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닿는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하더니 그리워 잠이 들면 꿈에나 보고 반가워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에 와도 좋고 겨울에 와도 좋은 영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사랑의 미로 할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늑한 사랑의 미로요.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주룩 비가 내린다. 빗소리는 음악이 된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은 외로운 가슴에 눈물이어라.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멈춰버린 사랑의 역에 구동치듯 들어오는 사랑. 내 나이에 무슨 사랑 생각지도 못한 인연. 꿈속에서 가끔 보았던 그 사람이 여기 싶구나. 이제 내가 무얼 바랄까 죽더라도 원이 없겠네.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멈춰버린 사랑의 역에 구동치듯 들어오는 사랑. 무슨 사랑 생각지도 못한 인연. 꿈속에서 가끔 보았던 그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푸른 청춘 다간 시절에 빠듯하게 오셨나요? 꿈속에서 가끔 보았던 그 사람이 여기 있구나.